네,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파리 이터널이 우리가 왜 강팀인지를 보여주는 경기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제는 강팀 반열에 우리가 충분히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해낸 경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좀 보여줬죠. 네. 후반에 약간 그 상대방의 연계에 놀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심기일전에서 본인들의 힘을 좀 확실하게 과시할 수 있는 있을 만한 뭐 템포 조절이라든지 니코 선수의 개인 기량, FD갓의 루시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휴스턴 자체를 좀 침몰시켰습니다. 그 캐릭터의 성능의 말 그대로 끝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뭔가 매력적인 루시우가 뭐 여러 명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만 FD갓은 확실히 본인만의 그 루시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는요, 필라델피아 퓨전과 워싱턴 저스티스 간의 대결인데 지금 워싱턴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안 좋죠. 많이 안 좋아요. 네, 패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어제 경기를 통해서 코리 선수의 말도 안 되는 토르비온의 공 순환율이라든지 캐리 능력 보여줬는데 졌어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코리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오버워치 리그 올해가 첫 중계잖아요. 네. 코리 하면 떠오르는 게 잘한다, 팀이 진다. 뭐 이런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꾸준히 좀 있었어서. 네. 예, 어제도 경기를 치면서 현재 이제 2승 5패란 말이죠. 상황이 많이 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는 좀 승수를 쌓아나가야 됩니다만 진짜 딱 코리 선수만 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코리 선수가 진짜 지금까지 나왔던 토르비온 중에는 가장 빠른 궁순환율과 캐리력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암라인이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어제도 암라인의 메인 탱커가 터지고 시작을 한다든지 초반에 이득을 보면서 보면 갔습니다만은 상대방에 대한 연계 플레이에 합이 좀 무너진다든지 코리만 남아있다든지 용광로를 아무리 뿌려도 게임이 이기질 않아요. 한타를 이기질 못해요. 이렇게 말이 길어진다?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아쉽게도 워싱턴 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필라델피아에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없죠. 3전 3승 필라델피아 퓨전이 모두 다 경기를 이겼었고 네. 스코어도 언제나 이 팀은 똑같아요. 3대 1. 아. 희망 고문 살짝 갑니다. 우리가 혹시 당신들 이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 그렇죠, 네. 그냥 한 세트 내주는 게 끝이었어요. 무조건 3대 2승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네.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지금 강팀이에요. 엄청나게 그렇죠. 강한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뭐 3월 9일에 경기했을 때 이제 파리에게 풀세트 끝에 뭐 2대 0으로 밀리다가 두 점 따라가고 끝에 졌는데 좀 아쉬운 그림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그때는 뭐 솔트 쓰고 뭐 한조라던 이런 카드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메타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 워싱턴은 어제 보여줬으나 네. 필라델피아 퓨전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매서울 수 있거든요. 약 한 달 만에 경기라서 그때 뭔가 글쎄 이게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데 질까 했었는데 파리는 그 경기를 이겨내면서 이제 강팀 반열에 올라왔고 네. 승수나 승률을 보면 파리는 이번 시즌 충분한 강팀인데 필라델피아는 현재까지 승률은 굉장히 좋아요. 5승 1패. 5승 1패죠. 이번 경기 잡게 되면 이제 6승 1패 하면서 선두권을 계속해서 지키는 상황이 될 텐데요. 네. 여기서 혹시라도 발목을 잡히면 좋다가 말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워싱턴의 코리의 토르비온한테 물린다? 이건 굉장히 또 뼈아플 수 있는 거라.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처를 또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과연 워싱턴은 괴력을 좀 발휘할지 여기서 경기를 치게 되면 이제 2승 6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냥 아예 하위권 굳히기가 되는 거라 네. 굳히는 것은 상위권에서나 굳혀야지 하위권 굳히기는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굳어버리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기 네. 때문에 진짜 이 워싱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코리 선수는 일단 하드캐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앞라인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더해줄 수 있다라면 정말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워싱턴이. 그렇죠. 단점이 많은 만큼 강해지만 여지가 많은 것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워싱턴의 좀 모습이었었고 오늘은 좀 다르겠죠. 오늘 달라야죠. 오늘은 달라야 돼요. 근데 하루 만에 달라지기가 쉽지는 않아서. 네, 오버워치는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서. 네. 물론 문제를 하루 만에 고친다 이건 말이 안 되긴 하죠. 하루 만에 고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 전략 자체도 아예 수정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토르비온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와서 뭔가 인파이팅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제의 패배를 약삼아서 우리 앞라인에다가 힘을 좀 실어보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만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필라델피아 퓨전의 로스터인데요. 네. 희수가 나왔죠. 아하, 그렇군요. 희수 선수가 이번에 등장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와우. 대한민국의 딜러 듀오. 카르페와 희수. 네. 오, 상당히 좀 매서워 보이긴 하는데 희수 선수가 원래 지금까지는 못 나왔어요. 이 그렇죠. 최근에 마지막 경기가 3월 9일 경기가 필라델피아가 마지막이었는데 희수 선수의 생일은 3월 25일. 세상에. 첫 출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따끈따끈한 선수. 오버워치 리그 생신인이란 얘기고요. 네. 코리 좌. 저 미소 보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무슨 나쁜 말을 못 하겠어요. 아, 미안한데 진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투바. 게임 잘하는 얼굴이에요. 게임 잘하는 얼굴. 정윤종 선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자급 딱 게임 잘하는 얼굴인데 네. 현재까지는 글쎄요. 이 워싱턴은 좀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앞라인에 대한 네. 로어 선수에 대한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엘리버트 선수가 너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면서 로어를 그렇죠. 버리고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면서 로어가 먼저 터지는 그림 때문에 어제도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힘을 필라델피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좀 현재까지 좀 많은 모습인데 어느 한 곳 수복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만한 예,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를 잡아낸다면 한 방에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요. 그래서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전장은 부산입니다. 야, 이거 부산 전장에서도 어떤 놈이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힘싸움을 할 만한 전장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인파이팅 위주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고 필라델피아 퓨전에 원래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출전 로스터만 보더라도 퍼니아스트로 포코 선수만 외국인 선수고 나머지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간의 합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희수 선수가 나온다라는 것이 네. 와 이건 기대가 참 많이 되네요. 많이 되죠. 이 선수가 국내에서 러너웨이 시절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던 그런 또 DPS 선수이기 때문에 이 카르페와의 연계, 뭔가 리그에서의 데뷔전, 좀 더 큰 무대, 큰 무대 물론 지금 숙소에서 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좋은 모습을 기대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 아무래도 뭐 승부욕도 아주 좋은 선수였었고 실력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훌륭한 이런 경기력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소위 큰 물이라고 하죠. 네. 이런 큰 물이 나왔을 때 실력 발휘하는 것이 스타의 자질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여기서 딱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필라델피아 퓨저를 이끌어갈 제목의 기질이 보인다. 그렇죠. 몸값도 뛰고. 어, 좋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리그에서 자리매김. 네.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인게임 바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수 선수. 예전부터 그 히트 스캔류를 상당히 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 리퍼 현재까지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양팀 다. 예. 그냥 우리 북미는 지금 토르비온이 짱이야. 그렇죠. 이런 거 뭔가 보여주는 듯한 모습으로 인파이팅 갈 텐데 자 누가 방벽딜 빨리빨리 넣어주고 앞라인 대결에서 승리하느냐. 네 조합상 현재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가운데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 사도! 아 이거 사도 방벽 순간적으로 내려갈 때 퍼커싱 잘 됐습니다. 네 뒤로 가서 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격됐어요. 이격이 아래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네 팀원들이 케어하기도 어려운 위치였었고 반대로 워싱턴 입장에서는 때리기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해버렸죠. 네, 이러면 딜 자체가 아예 박히지 않고 있는 필라델피아 퓨전인데 네, 이거 대화 불가능. 라인업 그렇죠. 모습 대화 불가능. 궁만 주기 때문에 뒤로 뺐어요. 이러면 좋은 자리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워싱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에임갓 선수의 융화도 더 빠르기 때문에 거점 먹고 대차도 융화 찾아마자 그냥 융화 쓰면서 들어가버리면 바로 또 녹여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자, 코리 뒤로 잘 빠지고 있고요. 왔어요, 융화. 앞쪽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바랐고요. 아, 엘리봇 살리지 못했고 맥카파게. 근데 오히려 엘리보트 메카 터졌고 네. 역시 사도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의 융화의 와우. 유지력을 당해내기는 어렵죠. 오, 네. 와 코리 좌. 네, 이제 코리 선수의 무시무시한 에임은 역시 뭘 해도 티가 나죠. 네, 이번 주 벤 토르비온 픽률 높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와, 이게 토르비온을 했는데 이렇게 안 어울리는 선수가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예요. 카르페. 네. 정말 단 1도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히트스캔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카르페 코리가 토르뷰. 네.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이론상으로 굉장히 좋은 영웅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메타에서 융광로! 만룡광로! 하지만 카르페 오 이거 살았어요? 네 진영 무너지는 타이밍에 카르페 선수가 먼저 투바 밑에다가 잘 깔아놨었고요. 포탑이도 좋고요. 오 위치 완전히 지금 와 카르페! 뭘 해도 총은 잘 쏘니까 네 예 대단합니다. 알람 선수의 융화 다이브까지 지금은 기반이 좀 됐었기 때문에 코리 선수의 용광로 타이밍에 오히려 유지력을 버텨준 건 필라델피아였죠. 네 카르페 선수가 세상 살다가 토르비언에서 궁심에서 뚫어내는 장면을 보다니 네 참 이색적이었었고 잘 됐습니다. 이게 워낙 근데 또 히트스캔을 잘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플렉서블한 모습으로 플렉서블 여러가지 좋은 용도를 다루는 플렉서블 오 네. 원래 또 수사체도 잘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러면 희수 선수가 자 데뷔 첫 궁이에요. 네 이거 대지부세가 또 지금 좀 봐야 되고 네. 루시우끼리에 누가 눕느냐 안 눕느냐에 따라서 카운터도 비트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융화가 역시나 빨라요 에임갓. 그러면서 망치 막았고 비트 카운터 자폭 먼저 올라가면서 망치가 보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이거 워싱턴 뒤로 잘 빠졌어요. 맞습니다. 자 비트가 빠질 때 희수가 자, 과연 문제는 알람 융화 타입이죠. 융화가 오면 여기서 유지력 차이가 나는데! 했고요. 아래쪽에다 오 유광로 발비
밑에다가 용광로 잘 깔아놨습니다. 코리. 자, 두바 살아남았고요. 아크 선수가 따라가서 흉수가 잘 잡아냈고요. 와, 워싱턴. 자,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 야, 이게 오히려 알람 선수의 융화 타이밍에 밀릴 뻔도한 타이밍이었습니다만 그 타이밍에 오히려 암라인의 선수 체력 관리 안 되게 만들어놓고 암라인 점사하면서 발 밑에다 융광로 뿌려놓으니까 그렇죠. 암라인 차이가 결국 났어요. 그러니까 자폭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요. 맞습니다. 토르비언이 궁이 차면 좀 상대팀을 이격시키면서 킬을 내기에 적절한 조합이라서 자 그런 점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카르페가 잡혔고요. 진영을 완전히 좀 터트릴 수 있는 턴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그림이 나왔던 거고 대위기는 이어집니다. 이거 에임가 선수의 융화 네. 타이밍에 계속해서 밀려날 수 있는데 이 타이밍 지면 그냥 99는 무조건 따라온 당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융화를 쓸 때 이것을 카운터 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일 정도의 필라델피아인데요. 자 최대한 시간 끌면서 들어오는 타이밍에 융화 쓰면서 밀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그냥 마지막 턴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봐야겠는데요. 싸움을 그럼 멋있도록 그냥 먼저 가야죠. 그럼요. 근데 막내용과 체력 관리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빠지면서 궁을 채울 가죠. 것도 없어 보이고. 이거 한 배 잘리면 체력 관리 시키는 거 보면서 바로 사도 점사. 아 사도 체력 절반. 오! 버텼어. 근데 잡혔어요. 아, 잡힌 이후에 알람 유마 이미 늦었죠. 네, 균열이 너무 많이 나버린 상황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롤을 잡아내면서 잡아내면서 아직 모른다 카르페. 카르페 용광로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 결국 잡혔고요. 네. 이러면 코리 선수도 용광로가 오면서 들어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바닥에 깔아놓고. 와, 이 바닥 보세요. 빈틈이 없네요. 마무리됩니다. 자, 워싱턴 저스티스. 첫 번째 경기에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내지 못했었던 필라델피아에게 첫 매치 네. 첫 경기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드디어 좀 침착해졌어요. 어제는 로어 선수를 버리는 그림이 너무 많았고 로어 선수 너무 공격적인 그림이 많았었는데 네. 드디어 로어 선수를 위주로 좀 살려주는 그림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같이 좀 힘을 받고 반대로 사도 선수가 터져나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네, 앞라인에서 그래서 설마 갈아버리겠다? 필살 카드로 들고 나올만 하거든요. 오, 갈아버리겠다. 야. 시메트라의 토르비온의 바스티온이 나오는 물론 뭐 시메트라는 순간이동기 깔아주고 들어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바스티온은 에임갓의 바티스트와 함께 사용이 될 만한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는데요. 아 필살기 필살기. 아 이거는 몰랐겠지. 뚜바는 그냥 나오고 거점 버티기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야 이게 토르비온은 사실 약간 좀 어중간할 수 있는 캐릭이라고 예전부터 정평이 좀 나 있었는데 잘 잡았어요. 이거 어떡하죠? 잘 잡았어요. 어디 작은 포탑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럼요. 이게 바로 시즈 모드다! 시즈 모드. 야 여기서 거점 내려오다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애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리 잡은 탱크한테 들어가는 네. 것은 예전부터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럼요. 접근을 해도 불사장치라는 카드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자 방벽 방벽 방벽. 자 각을 만들어내고요. 좀 안 보이는데요 여기 위치가? 살짝 좀 내려가주면 좋을 텐데. 이동 순간이 동기! 와 가지마 여기 갈려요! 방어 매트리스 끝나는 타이밍이 대위기. 이 타이밍에 몰아내야 되는데요. 뒤에 때리지만 내가 죽으면 우리 편 탓이다. 딜만 갖고 있습니다. 갚아줘. 근데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맞아요. 뒤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그 다음. 자, 키스가 일단 두번 선수를 끌어내는 거 성공했는데 문제는 네. 거점 일단 워싱턴 거. 네. 아, 전 세계에서 에임 좋게 소문난. 자, 코리가 바스티온. 투명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스티온이 궁을 거의 다 채워냈다는 게 변수. 근데 융화 왔어요 알람. 오, 그렇죠. 자, 알람이 융화 변수. 밀쳐내면서 한 번 더 버텨내고 있습니다. 키스가 돌아 들어가는 거. 코리 전차 궁. 전차 떨어지면서 쏩니다. 재미를 보나요? 현재까지 포탑 맞겠고요. 방어 매트리스 다 먹어줘요. 오코 다 먹어주고 순간이동기도 이동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모드를 다시 변신할 거거든요. 코리 아 그리고 로어를 살렸고요. 지금 에임갓 와 이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퓨전 안 죽고 버티고 있는 것도 진짜 대단한데 그렇죠. 자 왔어요 결국 용광로. 근데 이 비트가 있을 때 상대방을 잡아내야 될 텐데요. 용광로 안쪽에 아 뿌리고 하지만 여기 뜨거워서 난전 속에서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카르페의 용광로가 하드 캐리. 이것이 바로 최고의 와. 용광로죠. 아, 근데 이거를 어그로 핑퐁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우와. 그걸 안 죽고 계속 돌아다닌 게 진짜 대단했어요. 필라델피아 퓨전도 그렇죠. 여기서 어중간하게 시간이 끌리다가 못 들었으면 이거 또 승리 영원히 넘어가는 거였는데 영혼이 막히는 상황 나올 뻔했는데 사실 이번에 엄청난 그 위기였거든요. 네, 조합을 바꾸게 만들었고 궁극기 배분해서 이득 볼 수 있다는 거 필라델피아 퓨전 웃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아주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 그리고 폴이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네. 토르비언 빠른 템포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악 선수가 그냥 비트 찍으면서 가고 싶을 텐데 근데 이게 오히려 알람 선수 궁이 있을 거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포탑 깨자마자 또 좋은 자리 자 내려와 카르페가 뒤에 돌아가서 로어 선수 노려주고 있습니다. 비트 있어요. 네 알람의 융화에 비트 카운트 잘 들어왔습니다. 네. 사도 두번 선수 지금 돌진 맞았고 그렇죠.
이러면 엘리버스 자폭 있습니다만 네. 급하지 않아도 되죠 지금은? 네, 방벽이 지금 얼마 없는 상황에 사도 선수이기 때문에 방치! 아~ 성공! 전황이 이미 필라델피아가 좀 많이 유리하거든요. 네, 방벽 없는 타이밍에 찍을 듯 찍을 듯한 타이밍이었었는데 네. 로고 선수가 결국 맞아서 그냥 벌러덩 다 누웠습니다. 그리고 희수 선수가 앞 상황에서도 한 명을 잘 끊어냈었잖아요. 네. 슬슬 좀 몸이 풀려가는 것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워싱턴 대위기. 맞습니다. 카르페도 그냥 용광로 던지면서 비트 치고 들어와 버리면 융화하나로 케어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융화로 버티고 빠지면서 코리의 만용광로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카르페 선수가 용광로를 어딘가 불어났어요, 썼는데요. 불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오 카르페 호타만 했겠고요. 바닥에 물로 들어오면 너희 바닥 뜨겁다. 안 뜨. 아 역시나 뭉개. 융화 하나로 버티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궁이거든요. 그럼요. 용광로가 깔리는 위치가. 안녕 나 데뷔전이야. 늦게 잡아요 이러면 코리 어? 용광로? 아 캐릭터 바꾸겠다? 네 이거는 근데 이미 어쩔 수 없으니까 잡혀도 한타하면 안 되니까 뿌려놓고 누가 하나 데려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꿈 없어졌고요. 오 이런 로우 선수 비비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오 대단한데요. 카르페 선수의 공 타이밍도 그렇고 필라델피아가 바스티온이 크게 놀라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1대1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워싱턴이 노렸던 바스티온 전략 자체도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긴 했었는데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필라델피아도 진짜 잘 도망다니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한번 덮치면서 결국 성공. 이게 그 바스티온을 보면서 놀랄 법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침착하게 본인들이 멋진 기교로 그 상황을 좀 뒤집어냈는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또 토르비온 대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코 선수의 활약도 일품이었어요. 계속해서 뭐 코리 선수 견제하는 거 다 막아주러 다니고 전차 쓰면은 다 풀케어 해주다 보니까 최대한 좀 소모를 줄였죠. 손해를 없앴고. 그렇습니다. 현재 순위로 보면 상위권과 하위권 팀들의 대결인데 저 워싱턴 현재까지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카르페이의 토르비언 노는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견제하면서 거점 열릴 때까지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는 그런 턴이고요. 자 그래서 위쪽에다가 포탑 올려놨어요. 코리 선수의 포탑은 터졌는데 네. 카르페의 포탑은 무한 프리딜. 와우 계속해서 근데 코리 궁차는 거 저 속도 저거 뭐예요 저거. 본인의 에임만 믿고 간다. 예 네. 돌면서 카르페 포탑 아크가 파괴시켜줬고요. 자 사도 망치 휘두르면서 융화가 알람 선수가 지금 너무 빨라서 그리고 여기 쓰면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진짜 이 맵은 또 초고 용광로가 그 어느 맵보다 좋은 곳입니다. 네 코리가 많이 딜했다라면 그만큼 알람의 궁도 빨리 찬다 그 얘기죠. 네, 이런 대결에서는 융화 빨리 채우는 게 진짜 그냥 다이브 들어가는 타이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쓸렸습니다. 네. 오, 알람 오늘 오 글쎄요 좋은 폼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이번에 워싱턴이 융화로 밀고 나오면서 코리 선수의 용광로 타이밍에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퍼니아스트로 선수가 비트까지 버틴다라고 했을 때 아크 선수의 맞비트도 빠질 수가 네. 있고 사도의 변수도 이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코리 케인하면 좀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좋아요.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잘 깔아주고 있어요. 근데 잘 깔아주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퓨전도 잘 빠졌어요! 여기서 거점을 빼야하는 싸움이 돼야 될 텐데요. 비트 찍으면서 나오고 뺏었고 자폭의 문제는 약간의 진입용이 되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비트도 잘 뽑아먹었죠. 마피도 빠졌어요. 맞습니다. 쉽게 좀 잘 뺏었거든요. 네. 교환 중. 근데 이번 턴에 이미 워싱턴 자폭! 이러면 공수도 필요도 없는 투바. 망치 용광로 다 찍었어요 지금. 네. 이러면 워싱턴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이게 만약에 용광로도 아끼고 망치도 아끼는 턴에서 그냥 한번 어차피 거점 넘어갔으니까 궁 쓰지 말고 다음 턴 보자! 오더 나왔으면 이득인데 궁을 같이 눌러버렸어요.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워싱턴 빵끝! 네 웃을 수 있죠. 야 얘네 궁 빠졌어!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측면을 돌아서 공격을 들어가는 필라델피아인데 글쎄요 이거 상대가 힐러공 없으니까 네. 희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선수가 융화 쓰면서 안쪽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일단 알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대지문세까지! 템포 빠른데요? 와 워싱턴 네 대지문세로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알람 선수 융화도 날라갔죠? 이러면 융광로가 또 유지가 된 상황이고요. 네. 에임갓에 융화도 오고요. 이거 많이 불리한데요 지금 상황이. 이번에도 그냥 융화 쓰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차하면 와우. 토바 선수가 융화 받으면서 그냥 은원패 돈다. 은원패 보세요. 완벽한 은원패 완벽합니다. 이거 못 보면 이러면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변수 용광로가 네. 뿌려질 수 있고요. 봤어요 안쪽에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건데 밀고 들어갔고 자 밀쳐내는데 성공. 네, 이거 조금만 늦게 밀었으면은 둘 정도 죽어나갈 수 있었는데 빠르게 반응했고요 퍼니아스로 시간 벌면서 하지만 믿을 것이 또 있습니다. 네 2차 방어선은 바로 용광로가 있고요. 용광로 쓰고요 여차하면 용광로 그냥 던지면서 이번 턴에
굳혀버려도 되거든요. 기수 살았고요. 자, 근데 융화턴에 둘이 잘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네. 이런 거 좋아요. 완급 조절. 어? 카르페. 어? 그냥 원거리에서 해도 띵. 와, 이거 코리가 용광로로 게임 끝낼 생각으로 아꼈었는데요. 네, 이러면 그만 써도 되죠. 퓨전 입장에서는 융화 하나로 충분히 이번에 끝낼 수 있는 턴이 왔고요. 저는 포탑의 위치도 아주 예술입니다. 네, 올려놀러 갔다가 실패해서 실패 떨어졌는데 네. 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얘기가 달라졌죠? 아, 결국 이 강팀과 약팀의 판가름이 좀 되는 것이 요새는 루시우들 간의 그런 완급 조절, 태포 조절에 있는 건데 네? 퍼니아스트로 선수가 워싱턴이 융화 쓰고 들어오는 타이밍마다 워낙 잘 빼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을 받아먹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카르페 헤드샷 그렇죠. 한 방에 이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변수가 승리까지 이어질지를 이건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광로! 자, 용광로 쓰면서 들어오고 용광로 많이 카운터 용광로! 안쪽에 용광로 던져놓고 자리 너무 좋아요! 카르페! 아, 위치를 너무 좋게 깔아주다 보니까 맞돌지도 넘어지고 정리됐고요. 이러면 스킬 딱 하나 썼습니다. 자, 궁 하나 카르페 선수 쓰면서 너무 쉽게 막아냈는데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장에서 코리 선수가 뿌리면서 들어옵니다만 당연히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 카르페 선수가 상대방의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하는 용광로를 뿌리는 게 네. 당연 더 좋은 위치에 깔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기다리는 쪽에서 여유 있게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5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뚫어낼 수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마지막 한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궁 차이는 물론 워싱턴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턴입니다만은 자리를 먼저 잡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 자폭 변수를 강제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엘리본. 여기서 자, 안용화 안용화가 빠지고 있고요. 대지무새! 오! 둘러었어요 둘. 결국 비트가 먼저 빠졌습니다. 이러면 카운터 비트 퍼니아스트로? 네, 이런 로어 선수도 대지무새로 네! 기술 도루 위치가 아! 로어 선수가 인격됐어요. 네, 아래쪽에 잡히지 않았었는데 아래쪽에 계속 잡혔고요. 맞잡고 오! 오! 거기까지 데려가주고 코리! 코리 갑자기! 궁도할! 잡혔는데 한 방 더 쓰면 요금도! 요금도! 일단 뿌리 갔어요! 뿌리 갔어요! 그 방에 누가 가? 누마입니다! 돌아요! 누마!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우와! 근데 그 보탑! 보탑! 와! 아! 으아! 발끝! 못 밟았어요! 마무리됩니다! 카르페는 죽었으나 아들을 남겨놓고 갔죠. 그게 유산. 왜냐? 7대7 게임이에요. 오버워치? 6대6 게임인 것 같죠? 네. 토르비온 나면 7대7이 됩니다. 여기서 토르비온이 이거 나은 게 맞아요. 예, 네, 맞죠? 여기서 이 포탑이 큰일을 좀 해내면서 네. 사실 거기서 코리 선수가 그러니까 약간만 힐을 받으면서 조금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됐을 텐데 네. 아, 아주 날카롭게 매섭게 물어뜯었어요. 야, 이게 그 핵심이 됐던 장면은 그 먼저 워싱턴이 밀고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습니다만 사도 선수가 두 명을 눕혀버리는 바람에 비트가 먼저 빠졌었고 네. 그 타이밍에 로어 선수가 이격되는 걸 히수 선수가 잡아내는 데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균열이 좀 났었고 반반 교환이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남은 그 유산 토르비온의 유산이 남아서 못 버티고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천상계 DPS들 간에 아주 멋지게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세트는 필라델피아 퓨전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튀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DPS들 간의 토르비온 대결은 볼만하네요. 볼만나네요. 네. 오버워치가 7대7이 되니까 그렇죠. 또 이런 묘미가 있네요. 아니, 와. 거기서 카르페가 죽고 갔지만 그의 유산. 사실 그 마지막에 뚜바 선수를 괴롭혀주는 포탑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킬킬을 했어요. 카르페가 먼저 죽고 났는데도 포탑이 한 명 데려갔었는데 포탑 위치가 굉장히 또 애매한 위치에 깔려있어서 예. 거점 밟다가 한때 이 부실골의 패왕 토르비온 아니겠습니까? 지금도예요? 예,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올 네, 때가 있는데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네, 그런 장면이 여실하게 좀 나왔었는데 현재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필라델피아 퓨전이 5승 1패 득실도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의 경기 여하에 따라서는 1위 자리 바로 탈환할 수 있거든요. 네, 대서양 컨퍼런스 안에서만 일단 뭐 퓨전도 좀 최상위권 그렇죠. 5승 1패로 사실 뉴욕 엑셀셔랑 승패는 똑같은데 세트 득실 때문에 1점 차이라서 지금 2등으로 밀려있는 거지 거의 뭐 최상위 선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워싱턴은 사실 이 디비전 그러니까 컨퍼런스 안에서는 사실 최하위권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지금 승패가 안 좋은 상황이라 오늘 좀 이 승리가 좀 필요한 이 최상위권을 또 잡아낸다면 얼마든지 기세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거 상위권 팀을 잡아내게 되면 그 기세 그대로 팀원에게 전파가 돼서 자 이것이 한 번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위치한테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가 간혹 있는데요. 현재까지 분위기를 볼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이번 경기 오늘 경기를 치게 되면 순위는 그대로 있겠습니다만 글쎄 2승 6패로 8, 9위가 거의 뭐 비슷한 이런 상황이 좀 나올 텐데 파이법이 좀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뭐 코리 선수의 개인기량도 좋고 어느 정도 로어 선수의 그 좀 생존을 도와주는 이런 카드들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지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센스거든요. 마지막 그 한타 때에도 누가 먼저 궁을 좀 적중을 잘 시키느냐, 순간적으로 뭐 사도 선수의 방벽 뒤에 숨어서 로어 선수의 방벽을 터트려버리면서 이 죽음의 꽃으로 이득을 보느냐, 이런 약간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워싱턴은 조금은 여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봐도 봐도 어색하네요. 코리와 카르페의 토르비언. 굉장히 좀 아자가자 뛰는 게 귀여우면 될 수 있으니까요. 준솔저 준밥을 스킬로 데리고 다니면서 강화하면 시력도 350이고 강호구 있고 그렇지, 궁 쓰면 장판 궁까지. 그렇죠. 유사 맥크리, 유사 리퍼의 힘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근접하면 리퍼, 원글에서는 맥크리. 네, 이런 사람 최강의 영웅이에요. 그건 그래요. 네. 코리 보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간에 때리는 거 이거 많이 때려요. 다 돌아서 일단 손쉽게 좀 들어오는 데까지 워싱턴이 허용을 많이 했는데. 네. 자, 코리 선수가 궁을 빨리 채운다면 이것들을 살리기 위한 팀원들이! 와, 카르페! 서열 정리! 궁 빨리 채우면 뭐하냐? 나처럼 헤드로 한 방에 보내야지! 네, 뻥딜 말고. 중요한 타이밍을 확실하게 찜딜. 방벽도 터졌어요. 좋은 자리도 다 줍니다, 이거. 오, 이거는... 네, 뚫렸죠. 총체적 남극. 대화 불가능. 그렇죠. 야, 카르페 선수가... 뭐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네. 확실하게 튀긴 하네요. 진짜 대단해요. 네. 워낙 한조라든지 이런 영웅도 많이 하던 선수라서 투사체에 관한 센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애초에 워싱턴은 좋은 자리를 너무 쉽게 주고 있죠 계속해서. 이러면 아니 융화로 서로 뺄 거고요. 네. 그러면 그게 끝날 때 이거 용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먼저 융화를 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 네네. 코코 선수의 자폭 변수까지도 지금은 빨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선택지가 많아요. 옵션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자, 카르페 잡아준 이유는 바로 용광로 때문이겠죠. 자, 방어만 틀어서 빠지는 거 보고 안쪽으로 이제 가죠. 네, 자리 잡으러 갑니다. 자, 서로간의 융합 빠졌고요. 융합 빠지는 거 봤기 때문에 슬슬 준비가 되겠죠, 그럼. 자, 이제 갑니다. 이제 가요. 갑니다. 또 좋고. 자, 바닥 이쁘게 바닥 깔아놓고 희수가 막타. 자, 희수 대지문세가 포코를 눕혀놓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조금 더 봐야 돼요. 오, 자, 포탄만 지금은 터졌고 비트 카운터가 또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하지만 이게 사도 선수가 없어서 더 가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한 카드 못 먹었어요. 네. 뭔가 요란하긴 했지만 실속이 없게끔 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 원거리 에임이 너무 좋아서 이런 상 최강 영웅. 네. 대못 발사기에 그냥 바로 잡히고 있어요. 대못 듣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데. 네. 유광도! 마지막 코리 선수 유광도 타이밍! 자, 여기서 코리. 근데 뒤쪽으로 너무 잘 됐어요. 이런 완급 조절이 허니아스트로가 너무 좋아서 네. 구만하씨 그냥 손해가 막심합니다. 너무 급하게 쓰면 안 돼요. 빠졌어.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 네. 좀 천천히 쓸 필요가 있고. 자, 하지만 에임각과 아크의 궁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또 땡기다가 뒤로 툭 도망가 버립니다. 네. 자, 리퍼 오는 거 잘 미치. 로어. 로어 선수가 앞쪽에서 순간적인 데미지 누적을 잘 잡아줬고요. 이거 잘 버티고 있는데요? 네, 잘 버텼어요 이번 턴. 분위기상 이 정도면 일단 비지역 수비는 안정화가 됐습니다. 네, 비트까지도 지금은 세이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번에도 완급 조절하면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카르페 선수의 용광로 타이밍이 놀라지 않고 앞라인부터 빠르게 포커싱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네. 대지분세 안 맞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에 용광로가 뿌려질 텐데요. 네, 아뜨뜨 아뜨뜨 진영 정신 못 차리다가 됐죠? 망치에 눈 난리 납니다! 사용됐습니다! 저, 깔끔하게 들어오면서 토르비언 점사 좋았죠. 하지만 그가 남겨놓은 유산. 오이가 다 죽었어요. 체력 관리 안 됩니다. 체력 관리 보내드리고. 사도 망치 안 들어갔어요. 네. 리퍼한테 때린 것 같은데 망령으로 도망간 것 같죠. 엘리멘트 메카 터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코리도 거의 궁이 다 왔고요. 네, 메카 터지면 희선수가 좀 프리하게 돌 수 있다라는 게. 오! 장점이죠!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네, 메카가 터졌기 때문에 한 칸은 이제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고 킬러공 차이도 많이 납니다! 케어 좋았고요. 네, 게다가 마무리 궁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네, 비비러 오기가 힘들어요. 이거 여차하면 로어 대등서 지금 또 안 들어갔고 포코가 자공으로 던져버리면 비비기 힘들겠는데요! 네, 고체마 궁! 용광로! 날개 중! 앗! 뿌려놨는데! 발진 않고 있습니다. 킬을 해야 되는데요. 오, 거의 다 밟았거든요. 네, 발보러 나오고 있으면서 일단은 코리가 둘. 코리 집대요. 거의 다 밟았거든요. 네, 발보러 나오고 있으면서 일단은 코리가 둘. 코리 집. 코리. 하지만 역부족. 이러면 아쉽게도 네, 결국 오이라가 비비고 루시우가 비비고 나머지 바톤터치는 누가? 아, 안 되나요? 한 번 더. 엘리먼트 구불. 잡폭 너프 디스. 리필은 안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플랜 왔어요. 두바 선수가 와서 이러면 뚫릴 것 같.
같은데. 로우가 또 밟고. 오, 끝까지. 시간 최대한 끌어주겠다는 생각. 그동안에 코리가 왔습니다만. 아, 이거 안 되죠. 망치에 누우면서 더 이상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시간 문제. 마무리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퓨전. 와우. 둠피스로 바꿔오면서 네. 그 속도를 좀 늦추지 않고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돋보였었고요. 워싱턴 열심히 버텼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A거점 바로 뚫렸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A거점에서 좀 틀어막다가 온 거면 추가 시간이라도 띄웠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좀 많이 남았고 네. 카르페 선수가 남겨놓았던 두 번째 유산 확장팩. 그쵸. 확장팩 나왔어요. 이 안쪽에 용광로 깔아놨던 것 때문에 데미지를 꽤 많이 누적이 됐었고 안쪽에 진입이 됐어요. 한 명을 잡아냈었고 나머지 한 두 명 정도는 체력이 거의 뭐 빈세 상태까지 네. 가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둠피스로 바꿔오는 센스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또 히두 선수가 리퍼를 통해서 메카를 빠르게 파괴시켜줬었고 그 이후에 잔당 병력 처리하는 것까지 그렇죠. 지금의 것으로 정리가 완벽하게 됐었죠. 네. 반면에 워싱턴은 상황상 뭔가 좀 자리가 잡히기 전에 급하게 진행이 되는 여러 상황이 좀 나왔었는데요. 조금의 여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궁을 좀 빨리 써주는 움직임은 조심해야 돼요. 최대한 상대방을 끌어들인 이후에 한타를 일으켜야 네. 이득을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용광로를 미리 던져버리면 상대방은 그냥 이속도 도망가면 되니까 네. 오히려 본인들의 궁이 날아가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워싱턴. 아, 코리 선수가 역시 에임이 좋아요. 졌습니다. GG. 매번 이런 템포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워싱턴 팬분들 운대요. 네. 밤마다 운대요 여러분. 코리가 궁을 엄청 빨리 채웠어요. 근데 카르페한테 헤드 맞고 죽. 그렇죠. 아니 이 스토리 이제 좀 바뀔 필요도 있잖아요. 네, 뭔가 자꾸 희망의 비행기로 위에 쭉게 올라갔다가 예. 뚝 떨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워싱턴 슬퍼요. 결국 이 얘기는 팀 합입적인 측면에서 네.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돌아서 아예 건너편에서 자리를 잡겠다라고 생각한 게 일단 필라델피아 퓨전이고 네. 돌아 들어가서 안쪽에서 거점 밟을 수 있는 자리를 잡기 위해 건너편 2층 잡고 자 그러면서 자 자리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요. 구도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치전. 하지만 체력이 무한인 탄창 교환도 필요 없는 토르비온. 네. 이제 서로 간의 방벽이 사라질 만한 타이밍에 네. 그 이후의 싸움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 방벽 뒷바퀴를 거점 잡아주고 네.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왔어요. 자 먼저 두바 선수가 안쪽에 진입해서 그리고 카르페 선수가 궁이 더 빠릅니다. 거점 진입. 네 여기서 자 로어 빨리 또 빨라요. 카르페 카르페 91 코리 89 90 네. 융화 차이는 거의 안 나고 있는데 근데 안쪽에 진입이 안 돼요 지금. 네, 되게 어중간하게 들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융화 다이브로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스킬쿨 고르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생각. 양 팀의 이제 잠시 후면 최고의 영광도 똑같은 90대 97 라이벌전. 융화 융광로 융광로 서로 융광도 맞광도 맞광도 나옵니다. 근데 로어가 네. 또 비었어요. 로어가 이걸 실수가 너무 잘 노렸어요. 또 실수가 막타가 오늘 예술이에요. 네 융광로 던지는 거에 뒤쪽에 와우 기수 그림자 밝기를 워낙 잘 들어가지고 있어서 아 네 꽃빙 구단주가 흐뭇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로 희수 역시 적응 기간 필요 없다. 네. 바로 보여주는데요. 바로 연습한 만큼의 기량을 보여주겠다라는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고 워싱턴은 진입도 늦었었는데 또다시 로어를 버리는 움직임들이 많았었고 히두 선수가 그만큼 로어 선수의 뒤로 잘 파고들고 있죠 지금은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좀 2분이라는 시간이 좀 낭비가 됐는데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문제는 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궁이 계속해서 똑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오히려 사도전 선수가 더 빨라요. 여기? 이거 자리 또 나옵니다. 네, 비트 빠지는 것도 봤고요. 비트 받고. 빠지는 거 봤고요. 그러면 슬슬 돌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이제 뒤로? 그러니까 무조건 라인 점사만 하거든요. 라인 점사만 계속해서 뒤로 돌아가 노려주는데 엘리버트가 신경을 너무 많이 카르페 망치 잡. 세상에 망치로 코리를 잡았어요. 그래도 아쉽네요. 이거는 돌아도 사실 의미가 없었는데 네. 카르페 선수가 망치로 때려잡고 나니까 그렇죠. 뭐 웃는 모습까지 네. 서로 간에 뭐 귀여운 채도 나오고 있고요. 네. 예. 나이스 부비였다. 그렇죠. 네, 뭐 보여주고 있죠. 조심조심 또 조심. 채팅은 항상 조심. 네.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워싱턴 애매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앞쪽에 이격을 시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 로어 선수가 지금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깔렸어요. 미쳐져가지고 용광로 뻔히 보일 그림이었고요. 용광로 깔려서 진영무게 됩니다. 진영무게 낙사하기도 좋은 위치. 아, 코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코리 용광도. 코리. 안 돼요. 아, 한 번 더. 네. One more time.
마지막 기회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시간이 지금은 그렇죠 많이 흘러가고 있고 진짜 믿을 건 워싱턴이 진입했을 때에 코리 선수의 용광로가 잘 깔려 있는 턴에서 에임넌과 아크가 네네. 진영 붕괴된 턴에 힐러공을 잘 모아야 되는데 장난감이에요. 어 장난감 훔쳐 걸었죠. 그렇죠. 훔쳐 여기 합법적 작업. 예. 네. 코리 또 이미 궁이 그렇죠. 있었긴 하지만 딜을 좀 많이 넣어줬습니다. 힐러공. 네. 퍼니아스 선수 알람이 궁이 빨리 찼어요. 근데 어, 그러네요. 그 힐러 두 개 두 명. 어? 용광도! 공화로 위쪽에 던지면서 진입! 우와! 근데 망치 안쪽에 맞았구요! 자폭사로 레베카 터지고! 와 킬러공 차이 아크! 우와! 코리! 코리가 앞에 잡아냈고! 되는 이러면 될 만한 그림으로 왔죠? 그렇죠! 될 만한 그림이죠? 대체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수동수를 잡혔습니다만 로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자, 비비기 어렵죠. 소바 정리 좋았구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딜로 두 명이 너무 멀쩡하거든요? 네! 쉽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미 버티기가 비비기 그쵸. 비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뒤쪽으로 카라펜 선수 쫙 많이 도망가는 그림 나오고 있네요. 가까스로 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참 힘드네요. 네. 이렇게 되면 뚫어봐야 한 방에 뚫어도 이미 시간상 부족해요. 믿을 건 지금은 비트다이브 그냥 과감하게 비트다이브 쭉 들어가면서 싸움 길게 보고 뚜바와 로어의 마무리 그림. 맞아요. 시간 오래 끌면 말씀하신 대로 카르페의 궁이 성공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반대로 말하면 희수의 변수와 카르페의 조금이라도 빠른 용광로로 변수를 차단하는 거 말고는 지금은 없어 보이거든요. 와 희수 메카! 좋아요. 메카! 몸놀림 가볍습니다. 와 포커랑 포커싱 하는 거 좋았어요. 예. 포커싱 하자마자 뒤보잖아요. 와 희수! 네. 좀 과감하게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히 각 보면서 천천히 땅 따먹게 하려다가 필라델피아 퓨전에게 시간 주면 궁 차요. 네. 일단 그 워싱턴은 뚫는 데 주안점을 좀 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뚫기만 하자. 네. 예,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결국 추가 시간이 만들어지면 본인들은 일방적 수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감한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미 좀 늦어버린 것 같아요. 자, 이런 로어 선수의 화끈한 한방. 육궁 가자. 아, 다 모으자. 이미 육궁이긴 해요. 가자. 예, 이 정도면 됐어요. 필라델피아도 버틸 만한 변수가 조금은 있어서 네, 싸우다 보면 나머지 공도 찰 거고요. 네. 일망타진 해야 돼요. 전방이. 자, 희수. 희수, 뒤치. 와! 희수! 네. 로어만 노리거든요. 대단하네요. 로어만 노린다라는 거. 아! 아! 퍼포먼스! 일부러. 네. 저 여기 오버워치리그 왔습니다. 저 희수예요. 히퍼먼스. 네. 여러분들 저 희수예요. 네. 예,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예. 엘리보트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케어를 더 좀. 리퍼를 좀 잘 찾아줘야 돼요. 이거 희수가 대놓고 로어만 너무 때리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로어 입장에서는 할 말 많아요. 네. 아니 우리 아군에게 아군 탓하고 싶어지죠. 네. 리퍼가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아니 리퍼 케어 좀 해줘. 이런 얘기 목구까지 지금 차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6궁 필패해서 5궁으로 만들어는 놨거든요. 그렇죠. 1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필라델피아는 뚫려도 비가서 추가, 시간. 추가 시간만 만들면 이득. 그렇죠. 이 정도면 뚫어봤자 잘 뚫어도 추가 시간이거든요. 자 이제 이 상황 버탑 놓고 돌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용광도 위에 올려놓는 거는 내려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진짜 잘못을 틀어야 되는데 카르페드 용광도 썼고요. 비트 빠졌어요. 근데 희수가 뒤에 들어와버리는 바람에 비트가 빠진 거거든요. 네. 어, 필라델피아 지금 체력이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네. 용광로에 큰 피해를 안 입었었고 반대로 도망가다가 체력 관리 안 됩니다. 로어 또 죽어요. 아 이러면 대지분세는 아끼면서 네. 용광로 다 밟았어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큰일 났네요. 진입하는 용광로 타이밍도 안 좋았었고 위치도 안 좋았었고 이후에 궁극기 타이밍 안 나오니까 아끼다가 뒷걸음 치다가 잡히는 그림까지. 그렇죠. 자, 옵스. 옵스. 네. 에임각. 그렇죠. 옵스 좀 놀랄 때 쓰는 표현이죠. 그게 날카로운 콧날처럼 날카로운 진입각. 맞습니다. 밟아주는 거. 한번 밟고 힐 받으면서 걷죠. 소멸. 자, 버텼어요. 소멸. 네, 유화까지. 유화까지. 만유화. 대지분세! 포코를 높여놓긴 했습니다만 마무리까지가 메카를 망치! 오와! 아, 둘!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망치각이 너무 뻔했는데 앞이 또 열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떨어지면서 네, 뚫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신난 홈런스를 다 같이 보여주고 있고 예. 이런 것도 꼬이면서 구치기죠. 이러면 벌것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네.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퓨전의 기세를 워싱턴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거퍼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하루 만에 이 격차를 좁히기에는 확실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일 정도로 네. 필라델피아 퓨전이 잘하네요. 특히나 이런, 히수 선수 좋습니다. 그쵸. 이게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이 느끼는 그 기분 좋음이라든지 기세가 네. 이미 많이 기울었고 압도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워싱턴은 지난번부터 나오고 있는 메인 탱커 케어가 너무 안 된다. 라는 점들이 좀 아쉽고 로어 선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히스 선수에게 노출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결국 필라델피아 퓨전에게 암라인 차이가 벌어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장면을 만들지만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워싱턴 저스티스인데요. 강적을 상대로 해서 아타고 있는 워싱턴 저스티스인데요. 강적을 상대로 해서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패패 승승승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저희는 잠시 쉬고 3경기로 돌아올게요. 네, 상위권 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필라델피아 퓨전입니다. 전승가도를 달리다가 파리 이터널에게 일격을 맞은 이후 자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해왔을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히스 선수의 영입에 힘입어 뭔가 변수를 창출해내는 능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네. 오늘의 경기는 현재까지는 거의 뭐 퍼펙트입니다. 딱 뭐 어지간하면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할 텐데 힘의 차이다. 아, 힘의 차이. 그러니까 기본기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로어 선수에 대한 케어도 문제입니다만 로어 선수가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면 그만큼 좀 더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냥 코리 선수는 개인 기량만 좀 뿜어줄 뿐 또 궁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지금의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의 힘을 내는 시너지에서 좀 크게 좀 차이가 좀 느껴지고 있고요. 네. 사실 쟁탈만 보더라도 그 바스티온 전략을 파회하면서 진영을 바꾸고 버티고 이런 거 자체가 벌써 합 자체는 차이가 엄청나구나. 그렇죠. 라는 게 느껴질 만한 움직임이죠. 그리고 히스 선수의 이런 파괴력, 안정적인 에임, 킬 캐치 능력 네.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게끔 팀원들도 잘 만들어줬고 히스 선수도 잘 녹아 들어갔는데요. 알람 선수도 뭘 일품이었었고요. 잘해요. 확실히 이 팀이 망치케 으악! 여기군요. 이렇게 잡았군요. 아, 네. 이거 좋은 거예요. 망치로 잡을 수 있을 때는요 다 망치로 잡아야 돼요. 저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왜냐죠? 네. 그래야 상대방이 열받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멘탈에 진짜 금이 가요. 게임 내에서요 불법이 아니라면 그렇죠. 합법적인 모든 기술을 써서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해서 아프냐 더 아파라.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승부사거든요. 그러면 치사하게 게임하고 비겁한 것 같으면 잘하는 거고. 예. 그런 그림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너 왜 이렇게 비겁하냐. 비겁한 그렇죠.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뭔가 거슬리고 자존심 상하니까. 네네네. 아까도 그런 저 장면이 딱 나오고 나서 서로 채팅했어요. 아 그렇죠. 그런 정도로 코리 선수를 좀 흔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그 필라델피아 퓨전의 퍼포먼스들. 맞습니다. 막 돌진으로 나가서 떨어지고 막 인사하고 막 떨어지는 척하다 그린저 밖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지금 필라델피아 퓨전이 여유가 있는지 압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힘의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실력끼리 싸우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이 유리할 텐데 기본적인 기본기의 압도적인 모습과 여유가 더해지니 자 필라델피아 퓨전이 무너질 기세가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워싱턴 저스티스가 다른 무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도 다른 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안 꺼내더라고요. 연습한 거 그대로 가겠다. 우리의 스타일대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끝날 때까지도 그냥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상대 토르비온에 대한 파해법을 만들 만한 그 여유가 좀 없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세 명도 따로따로 이렇게 또 중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정도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메타가 매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바뀌는 메타에 적응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런 것들도 코치진의 또 재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을 보여주는 거고 이번 크런치 타임에는 이거죠. 바스티온.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스티온보다는 바스티온의 전략을 잘 도망다니면서 파회했던 이 필라델피아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요. 네. 자 여기서 뭔가 딱 돌면서 재밌긴 했는데 치맥 끊고 숨어 있다가 스킬쿨 딱 돌려가지고 다시 나오는. 맞습니다. 그 재미는 있었어요. 네, 다시 나오고 방어매트를 스케어주는 사이에 희수는 뒤쪽으로 돌고 이런 식의 파회하는 와. 전략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 크런치 네. 타임의 의미 자체가 이거는 그냥 바스티온이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픽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렇죠. 바스티온 전략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필라델피아 퓨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네. 구도를 좀 보여주는 듯한 바삭바삭한 크런치 타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크런치 타임에 몇 장면 보여주잖아요.
요거 하나 끝이 아니라 특히나 용강로 대 용강로의 이런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 토르비온 전략을 상대로 해서 파이법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글쎄 현재까지는 다른 캐릭을 꺼내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뭐 북미 지역 쪽에서는 토르비온 맞대결로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네네. 대거적으로 나오는 편이고 팀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둠피스트로 암라인을 좀 쳐낸다든지 둠피스트로 어그로를 끌어내면서 본대를 진입시키는 전략을 쓰는 팀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근접 진입해서 난전 펼치면서 재미 보겠다. 나는 좀 합이 좀 많이 필요한 이런 조합을 여러 가지 좀 나눠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은 이미 힘의 격차가 느껴질 거예요. 아, 쉽지 않다. 어렵다. 상대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일 텐데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이들은 강해져서 올지 아니면 이대로 3-0 경기가 끝이 날지 저희는 잠시 후 3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의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경기 자 워싱턴의 대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파이법을 들고 나왔을지 자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프타임 동안에 여러 가지 전략 회의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단점들 아쉬운 점들이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 지금까지도 잠깐 나아지나 했습니다만 또 말리는 난전됐을 때 잃어버리는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지게 되면요 네.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인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예. 특히나 오버워치가 더욱더 그런 점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네. 그런 면에서 장점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의 워싱턴이 환골탈태하면서 좀 변화할 만한 이러한 계기가 좀 필요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좀 매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인 뭔가 누구 하나의 뭐 영웅 교체라든지 조합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금방 해결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조합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합이라든지 연계, 콜 이런 면에서부터 지금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단점이 드러나는 거라 단기간에 회복되기에는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졸린 눈 시간에도 졸린 눈 비벼가면서 워싱턴 화이팅을 좀 외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워싱턴 또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을 텐데 그럼요. 상대 또 한 달 만에 경기하는 건데 상대팀은 필라델피아 퓨전 굉장히 강한 상대를 만나서 그렇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강팀인데 뭐 오랫동안 안 보여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겠습니다만은 애초에 이런 새로운 메타, 새로운 뱀픽, 토르비온까지도 좋은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강팀은 강팀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자 66번 국도 필라델피아 퓨전의 마크가 한 번 더 박히면 여기서 끝입니다. 자 워싱턴 저스티스 다시 한번 토르비온을 꺼내들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리퍼의 싸움 자체에서 히스 선수에 비해서 지금 뚜바 선수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역시나 같은 조합으로 계속해서 좀 등장을 했고 이번에는 앞라인 싸움에다가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워싱턴 입장에서 계속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앞에서 로어 또 물려요. 오, 빠지긴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뒤로 쭉 빠지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리를 뒤잡죠! 오, 앞에! 오, 확실한 디각! 근데 앞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뒤에 있는 히선수가 풀리드리기 때문에 네. 계속 따라가면서 다 터뜨리죠. 아, 혼비 백산. 네. 이거 메카 터지는 거 이거 굉장히 크죠. 또다시 위치 변환! 신선수가 지금 그림자 받기를 엄청 잘 써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뒤로 가서 뒤쪽을 두드려주다 보니까 네. 순간 이득 봤다 하고 앞걸음질 치는데 죽어요. 그러니까요. 네. 리퍼 콜 하다가 앞라인 부서지고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라도 로어 선수가 체력 관리가 안 된다, 방벽 관리가 안 된다 사도 돼지 분쇄 그냥 끝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치 자리라도 좀 좋게 잡아놓고 워싱턴의 반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용광로 자체도 지금 카르펜 선수가 굉장히 빠르고 네네 만융화 정도로만 케어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에임갓의 융안에 있는데요. 자 일단 이쪽에서 시간 최대한 끌어주다가 내려가겠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돌아왔죠. 신경 쓰이게. 아 카르펜 용광로가 벌써 왔거든요. 용광로 이제는 험을 빌리고 내려가야 돼요. 자 뿌려집니다. 용광로 위쪽에 뿌리면서 안 내려오니까 그렇죠. 강제로 내려오게 만들겠다는 생각! 오! 뜨거운데! 자, 비트 카운터 올라는 갔습니다만 근데 체력이 이미 거의 다 빠졌어요. 네, 용광로도 깔려있었고 히그 선수가 애초에 바로 위에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와, 팀킬 정리가 깔끔하네요. 자, 6명 모두 잡아내면서 7점 손쉽게 통과했습니다. 확실히 히그 선수가 이제 한국인 딜러가 한 명 더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잘하네요. 알비 선수가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서로 간의 호흡이 정말 잘 맞고 네네. 알비 선수는 원래 히트스캔보다는 조금 더 투사체류에 적용이 많이 된 그런 선수라서 네. 히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카르펜 그 자신감이 그 플레이에 묻어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기세에서
내가 뒷라인 가서 흔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 뭐 이런 것에 워싱턴이 지금 홈비백 사라고 있거든요. 네, 용광로트 코리백 들어가겠다. 코리 턴! 네, 용광로가 좋은 위치에 딱히 깔리지 않았었고 오히려 코코한테 물렸어요. 혼자서 용광로 뿌리다가 네 너무 노출된 위치였죠. 아니 저 용광로 위치가 글쎄요. 네, 용광로를 너무 멀리 면서 뿌리면서 들어가니까 아니 레드카펫 같아요. 네, 다 방어 매트릭스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좋은 위치에는 하나도 안 깔리는. 그렇죠. 필라델피아 이거 이번 한타도 그냥 한 명도 사상자 없이 네. 깔끔하게 이겨냅니다. 거기다 또 그냥 비트 찍으면서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유지력 차이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스노볼이 굴러가면 계속 순환이죠. 이제부터는 융광로 한번 더 오고 융화 또 오고 앞경기와 다를 게 없는데요. 네, 오히려 더 지금 초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아 보입니다. 포탑 위치 굉장히 예리하죠. 예술이죠. 한두 번 해본 선수가 아니에요. 또 왔습니다. 카르페 네. 내려와야 돼요. 비비로 내려와야 되면 포탑 때문에 건너편 2층도 지금 못 가고 있고 또 봐서 저 리퍼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융광로 또 깔려요. 위치에서 못 비벼요. 못 비벼요. 대화가 안 돼요. 진짜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현격하게. 게다가 뒤로 돌아가는 리퍼가 이거 예술적인 위치에 있는 포탑 때문에 네. 아무것도 못해요. 2층 올라갔다가 퉁퉁퉁퉁 맞고 막내가 빠져가지고 도망가기 바빠요. 그 사이에 이미 본대는 용광로 깔려서 게임 터지고 이런 세세한 조금의 차이가 뭔가 명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싱턴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턴에 뒤쪽으로 근데 걸렸어요. 지수가 다 봤어요. 자, 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오히려 뒤에 뒤를 근데 에이미 약간 흔들렸죠. 네, 에이미 좀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한 대 맞추면서 망치! 둘! 로어 선수가 너무 뒤를 많이 열어주는데요. 자, 그러면 히스가 로어를 좀 끊어냈고요. 네, 이건 볼스카이 때부터도 그런데 뒤를 좀 많이 열어주다가 대중선 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도 아크에크를 아껴놓으면서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힘 뭉쳐서 받으면서 버티고 있었고 그러나 엘리버트 리필 안 되고요. 자,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네. 한 명씩 잘립니다. 이미 이런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상황이고 산 선수가 또다시 로운 선수를 또 잡았기 때문에 또다시 스노우볼은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한타 중에 결국 카르페가 다시 한번 용광로가 오고 네. 뚫리는 구도가 지금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막을 만한 건 로운 선수의 대지분세가 한 둘 정도 높여주면서 파니아스트로 선수의 이 비트를 그냥 빼먹는 그리고 오히려 맞비트로 받아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러면 뒤가 그냥 선비트로 들어갔어요. 네. 잘리겠다는 거죠? 다 뺐어요. 다 뺐어요. 거리 조절. 그러니까 너무 빨라요. 이 완급 조절을 포니아스트로가 계속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네. 빨리 들어가다가 뻔한 수에 안 당해준다 이거죠? 비트 없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비트 쓰면서 들어가면 카르페 용광로가 다시 한번 깔립니다. 용광로 와요. 용광로 사용됐죠? 사도의 대지분세는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로어는 찍지도 못하고 방패 들고 있다가 잡혔고요. 녹아요. 네. 녹습니다. 비트 없으면 대화 안 되죠? 이거는 뭐 만나면 죽는 거예요. 네. 고속도로 멈추진 않습니다. 망치는 그 퍼포먼스까지 오기만의 망치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자, 숟가락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이거 아예 안 되는데요? 비빌 수 있습니까?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만 찍을 수도 없죠. 이거는 각도 안 나오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수월하게 자, 앞경기 와 거의 비슷한 몇 차례 막힘이 있었습니다만 정차가 거의 되지 않는 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화물이 멈춘 것은 첫 번째 주유소 통과할 때 잠깐 맞아요. 홀딩 됐던 거 외에는 그냥 고속도로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홀딩 네. 역시 요즘 용봉탕 앞서서 플렉서블이라고 했나요? 중간중간에 야 역시 네. 글로벌 중계지까지 나중에 돌리는 거예요? 언젠가 오버워치 리그 미국 본토까지 간다? 미국 본토 영어가 근데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그건 그래요. 거기서도 대한민국의 훈민정음 한글이 캐리하는 날을 기리면서 사실 한글이 언젠가 전 세계를 여러분 언어상으로 지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제발요. 예, 뭐 언젠가 오겠죠. 저는 뭐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자, 워싱턴 저스티스의 공격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너무 지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니까요. 좀 다른 수를 보나요? 예, 되게 물론 저런 건 입구만 해보고 예. 입구에서 그냥 꼼짝만 갈고리만 해보고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뭐 다른 걸 해보면서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네. 걸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봐야겠죠. 뭐 저대로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필라델피아 퓨전에서는 여기서 손보라 놓고 나왔어요. 네. 다소 정면임 싸움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퓨전의 합이라면 단일 해킹 이후에 포커싱이라든지 빠른 EMP를 굴려줄 수 있는 템포 조절로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상대팀이 이렇게 여유 부리는 것 자체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갈고리 네, 자, 솔저 밖으로 들어가죠. 네. 드르르륵 뭐
뭐 소리 들리면서 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코르비오는 버렸어요. 아 이제 이건 아니다. 안 되겠다. 네 이제 포기했습니다. 네 아예 투방벽 지금 들고 나와서 아나까지 기용하고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는 로어 선수의 힘을 좀 더해보면서 에이브로 민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연습이 많이 안 된 조합일 거란 말이에요. 연습 많이 됐을 거면 몇 번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개개인의 기량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탱커들도 개인 생존 하면서 로어 선수 좀 더 살려주고 코리의 에임을 믿는 움직임인 건데. 그렇죠. 아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딜변 좋아요. 에임. 어! 오! 오히려 뭐 역시 우리 그냥 피지컬이다. 아 어줍지 않게 전략 쓰는 것보다는. 피지컬? 네. 버티고 버티면 코리 뚜바가 해준다. 예. 어 왜 되죠? 이게 되네요. 되죠. 이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퓨전이 꽝 부딪혀서 힘싸움으로 이길 만한 조합이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손바닥을 들고 나온 거라서 결국 갉아먹는 플레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포킹적인 면에서 투방벽을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 수비 쪽에서는 그렇죠. 봉그라스 바꾸기도 애매하니까 네. 결국은 손브라가 좀 저항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잘 뚫고 있습니다. 투방벽의 대치 전에 사도 선수의 방벽, 포코 선수의 방어 매트릭스가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수 EMP를 채우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인데요. 네 코리 선수의 개인적 에임을 믿겠다는 생각으로 솔저 궁 왔고 이거 설마 나노 선수 왔죠? 조준경! 어? 설마 세나요? 설마? 자 융화로 먼저 다이브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투방? 나노 왔고 자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 조준경 왔어! 순간적으로 희수 녹을 뻔한 거 버텼는데 그치, 빨리 달려갔어 녹아요! 녹였어요! 야 야, 힐벤까지 이제 접촉을 하면서 네. 그냥 이게 뚜박 케어하랴, 네. 코리 보랴 이러는 사이에 힐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사용이 다 됐네요. 확실하게 뛰긴 해야 되니까 갑자기 워싱턴이? 조합을 바꾸더니 애초에 그럼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네. 몇몇 분들은 들지 않을까. 이거에 이제 대처하려면 아예 안쪽으로 확 뛰어드는 조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EMP까지만 써본 이후에는 좀 더 힘싸움으로 그냥 확 밀어버릴 수 있는 인파이팅 조합으로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필라델피아 퓨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층 구간에서 이수 EMP! 일단 둘 아크도수가 맞았기 때문에 비트카운트가 안 돼요! 자, 그럼 잘 들어갔죠? 훨씬 깔끔했죠?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핵심 영웅들이 맞았기 때문에 오! 오! 이거 좀 의미 있습니다. 잘 정원 오! 그러나 돌진! 미사일 날라왔어요 지금. 와. 그리고 희수의 마지막 포커싱까지 네 한 번 정도 멈춰놨고 계속해서 해킹하면서 가겠다라는 생각은 희수 선수는 아직까지 바꾸고 있지 않고요. 네 코리 또 바꿨어요. 트레이서도 있고 하니까 다시 바꿨어요. 자 계속해서 네.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게 솜트라는 카드는 포탑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조합으로 힘으로 밀고 들어가다 보면 포탑 때문에 솜트는 힘을 못 쓴다 그쵸. 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조합을 또 바꿨습니다. 네 상대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자, 잡고 좋고. 하지만 이번 턴에 필라델피아 퓨전의 힘으로 두 개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오, 대지분세! 우와! 포커! 대지분세가 4명한테 들어가서 눈 뜨고 자폭 날아오는 거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위에 살을 떨어지는 것을 들어 누워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조합이 바뀌자마자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렇죠. 세상에 쉬운 것은 없나 봅니다. 자, 이론상 대치, 대처, 훌륭했었는데 네. 이게 안 되는데요. 야,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한타가 끝나면 끝날수록 희수의 EMP는 순환이 된다는 게 네. 아크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거든요. 먼저 비트 못 찍는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러면 또 이거 펄스까지 좀 변수가 되다 보니까 네, 어 찾았어요. 어 도망가기. 케어 됐고 그렇죠. 오히려 뚜바 선수가 망령감 빠지고 빠져나왔죠. 체력 관리도 잘해주고 있는 워싱턴. 자 카르페 체력 1 오히려 융화로 들어가는 과정 속인데 펄스! 안 맞았고요. 예 카르페 EMP가 와요. EMP가 지워졌어요. 코리 방벽이 지워졌습니다. 워싱턴 네 그러면서 여기서 하지만 체력은 관리가 잘 되어있는 워싱턴 네. 어 그래도 됩니까? 체력 내면서 어쨌든 실러궁이 EMP로 지워줬다고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확실하게 연계가 된 건 아니었는데 아 그런데 여기서 코리가 끊긴 건 매우 크죠. 코리 선수 없으면 힘싸움도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 끄는 게 결과적으로 필라델피아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대치가 안 되잖아요. 네. 토르비온이 없으면 과감하게 가야 돼. 어디서 화물? 오 안쪽에 들어가서 한타부터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밀어내고 있는 거고요. 네, 두바이 죽음의 꽃은 좋았습니다. 자 이제 에임각까지 과감하게 가야 돼요. 어차피 계속 대치하다가 오. 수가 틀어질 바에야 계속해서 과감하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상대방의 리스폰을 꼬아줘야 못 비비거든요. 자 이렇게 된 용도를 아끼면서 뚫으면 베스트고 네 근데 한 번 더 비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벼야겠죠? 네 앞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굽혀야죠. 이건
선발 위치가 되게 좋아서 네, 배짐세 후바가 누웠습니다만 유머가 있어서 케어가 됐고요. 네, 이거 전방위적으로 다 뿌려져 있거든요. 네, 이건 워싱턴이 무조건 거의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필라델피아도 알면서도 들어온 이유는 궁 빼러. 그렇죠. 네. 망치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밖으로. 자, 여기서 아주 화려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죠. 시간 또다시 솔져, 또다시 솔져 하나. 아, 상대 조합 보고. 네. 재밌게 하네요. 계속 바꾸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토퍼 쓰면 우리는 계속 솔져 꺼낼 거야. 네. 원거리에서 더 이득 볼 거야. 그리고 한타 중에 결국 다시 한번 나노 솔저 만들어내서 나노조 중격. 네. 이 한 방에 엔딩까지도 그려주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토킹 조합으로 계속해서 너희의 방벽을 잡아주마 라는 생각이 들면 보여주는 거고, 빠르게 사도 선수의 방벽 터뜨리면 그 다음을 로워드리면 돼.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시간 잘 끌고 있는데요. 자, 여기. 여기 들어가서 뒷날 노려주고 너무 깊어. 로워. 아니 너무 깊어요. 신을 했어요. 네, 이게 디바가 있는 것도 그래도 두바. 하지만 헤이수. 아, 근데 너무 깊어서 이게 근접 인파이팅 가면 못 이겨요. 원거리 포킹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 인파이팅으로 안쪽에 쑥 들어갔다가 그 순간 각이 보여서 들어간 건 이해합니다만. 네. 그게 화가 됐죠. 차라리 라인하르트 좀 때려주다가 안쪽에 확 돌면서 대지분쇄라든 이런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깊게 들어갔다가 그냥 본인이 터졌습니다. 자, 아주 심각해진 상황. 다시 한번 카르페이의 토르벤이 귀찮게 해주고 있고요. 왔어요! 아, 테러 차단! 디바가 없어요! 테러 차단! 바닥에 다 난리 납니다! 6번까지! 야. 비트 나가갖고 위치가 굉장히 좀 좋게 깔려있기 때문에 비트도 손해를 봐버렸고요. 그렇죠. 이러면 비트 교환. 다시 한번 시간 끌리죠? 네, 근데 용광로 융화의 비트 교환이면 그래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회전 튼 다음에 나쁘지 않은 교환 됐고요. 잘 빠졌죠. 자, 나노도 있습니다. 코코베카! 여기서 나노 정도요. 하지만 카르페이 나무리퍼 주면서 밀어주고 있습니다만 대지분세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사도! 아, 이러면서 저런 처지 팀킬! 분명 워싱턴이 궁 두 개 대한 게 교환으로 잘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노리퍼가 예. 깔끔하게 안 들어갔었고 필라델피아의 대처 대지분세 완벽! 위에다 얹어주는 왼손 약지! 그렇죠. 깔끔했죠. 아니 이게 막 계속해서 위치박까지만 해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전술이 다채로워요. 네. 예, 이 다채로움에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안에는 허니한 스트롤 완급 조절 하는 거고. 그렇죠. 자, 초강력 증폭기가 욕심 이거 증폭기 깼어야죠. 네, 증폭기를 깨려고 갔는데 아나가 너무 다소곳이 앉아있으니까 이게 유혹에. 그렇죠. 사실 거기서 증폭기만 빨리 부셔줬어도 이득 보는 건데 그걸 안 부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추가 시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네. 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추가 시간 메타 이거 될까요? 갈 길이 멀고 궁이 없어요. 나노 갈 길이 멀고 궁이 없어요. 나노 강화자와 비트까지 버티기 위한 움직임을 결국 포킹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네. 그 전에 용광로 자폭 융화 버텨내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융화와 함께 밀고 나오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워싱턴? 융화로 먼저 밀고 들어오죠. 유지력 땅이 가져주겠다. 가져 갑니다. 로어 터졌어요. 이러면 더 이상 방벽이 없고 네. 용광로 오고 폭포 자폭 던지면 게임 터지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넘어가면 또 자폭 있고 자폭 비트. 넘어가면 다시 용광로. 그래도 비트 나노가 오기는 왔는데 문제는 용광로. 이 자폭에 이은 용광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진영이 무너져요. 보이고 있다. 잘 밀었어요. 카르페. 카르페 용광로. 대지분세까지 끝났네요. 3대 0 필라델피아 퓨전 이번 시즌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해요. 아니 진짜. 카르페 선수의 토르비언도 연습이 굉장히 잘된 모습이죠. 아, 잘해요. 정말 잘해요. 이게 알아주는 솜씨가 진입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네. 이 뭔가 딱 리퍼가 궁수로 들어온다 싶으면 포니아스트로 계속 밀면서 케어해주고 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듯한 이런 움직임 역시 강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네요. 네, 한타를 이 오버워치라는 게임 구조상 몇 차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뒤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번다거나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위해서 떨어지기 등등 그때그때 아주 재기발랄한 이런 전술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워싱턴 저스티스가 필라델피아 퓨전의 전술에 이거 호되게 당했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 경기는 수준의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맞아요. 기본의 합이라든지 연계 뭐 완급 조절부터 시작을 해서 탱커 케어 능력 궁배분 거의 모든 것들이 필라델피아 퓨전을 완벽했었고 워싱턴은 실수가 연발 아쉬웠었죠? 그렇죠. 이거 탱커를 호위해주는 건지 아니면 중장거리에서 포킹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건지 그 여러 가지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서도 좀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남았었던 그런 경기였었는데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표전은요. 네. 경기 중에 이렇게까지 여유 있는 모습이 화면 받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전달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정말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냥 여유 그 자체에서 뭐 여러 가지 플레이들 뭐 희 선수의 움직임 그냥
싸웠을 때 라인을 때리면 라인이 죽어요 상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너무 쉽게 풀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끝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뒷라인에서의 안정적인 카르페이의 버텨주기, 네. 예,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뒤로 가서 흔들면서 생존해오는 희수 선수의 리퍼 뭐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피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기준치, 평균치 이상을 좀 상회하는 네. 이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6승 1패가 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플레이오드 매치는요, 와. 바로 카르페네요. 우와, 통계에 토르비온이 나오는. 네, 이런 카르페 일이 선수가, 있네요. 저 사실 물론 이 선수가 모든 영웅을 다 잘 다루는 되게 플렉스 와. 선수지만 아주 플렉서블한 선수잖아요. 플렉서블한 선수죠. 맞죠. 토르비온까지도 이렇게 잘할 줄이야. 변수를 그냥 대못 발사기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용광로 깔아주는 위치 너무 좋고 와. 센스까지도 겸비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코리를 잡아내는 모습이었죠. 예능감까지 갖췄어요. 네. 와, 이 장면 다시 3인칭으로 잡아주고 네. 와. 업점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네. 좋네요. 근데 카르페 선수도 오늘 재밌었을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팀원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대로 게임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안에서 토르비온으로 정말 행복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통계가 좀 궁금해지고요. 그러니까 즉 상대방의 움직임을 우와, 우와 이럴 수가 데스 이거 뭐야 이거 초보 킬 32에 해머 킬 1 어 해머 킬 딜량 14,000 우와 KD도 거의 12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토르비온이 다 했다. 뒤집어 놓으셨다. 어? 이론상 최강 영웅. 왜냐? 이론상 최강 영웅. 데스율이 낮을 그럼요. 수밖에 없어요. 네. 생존력 좋고요. 거기다가 아들 소환 가능하고요. 네. 체력도 괜찮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딜 좋고 궁은 장판군이래요. 하이브리드의 최강자예요. 그러네요. 네. 연비 갑이에요. 이 캐릭터 대단한 캐릭터임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3대0으로 필라델피아 퓨전이 워싱턴 저스티스를 잡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준비된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